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계가 없는 세상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 고향이 제가 떠나온 지 오래됐는데 재작년에 가보니까 이름이 슬로우 시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골이라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많이 변할 줄 알았더니 안 변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슬로우 시티라고 해놓고 차를 다 통제합니다. 차는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게.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던데 시계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처음 시계를 사용합니다. 목적은 기도의 시간 그리고 노동의 시간을 정확히 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좀 일관되게 알려주기 위해서 시계를 사용했죠. 아, 그러나 그 시계도 하루에 뭐 15분에서 20분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정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톱니바퀴를 이용한 시계가 개발되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초의 개념은 불과 18세기 초에 등장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초를 다투는 촌각을 다투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시간을 나누는 이런 시계, 시계의 이점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일단 이 정확성과 일관성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줬고 거기에다가 이제 평등과 나뉘니까 평등과 효율성까지 더해줬습니다. 시계의 혜택을 본 사람들은 상인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언제 자신의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지를 시계를 통해서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계가 인간들에게 이렇게 여러 장점들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느새 인간은 이 서서히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 시간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삽니다. 여러분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간을 통제하며 사는 그 삶 속을 가만히 보면 시간을 마치 자기에게 있는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죠.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생각해요. 돈과 같이. 그래서 시간을 돈처럼 낭비도 하고요. 소비도 하고요. 또 저축도 하고요. 투자도 합니다. 그리고 남의 시간을 빼앗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일주일에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10번 전후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받고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고 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은근히 그렇지. 그렇지. 바쁜데. 뭐 그런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상투적인 말로 그냥 받아 넘길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 것들 은근히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시간을 컨트롤하면서 자기 소유물로 삼아 살지만 저부터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저를 나도 모르게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 아니 시간이 지배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시간에 지배당해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저녁에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 한 주간의 삶은 대부분이 이제 말씀 준비하는 시간에 투자가 됩니다. 교회 와서도 그렇고 또 집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저녁 때 집에 가서 책을 읽고 혹은 성경 컴퓨터를 펴놓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쩔 때는 한 줄 두 줄 쓰기가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막 정신없이 타자가 부서져라고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저희 아이들이
방문을 불쑥 열고 찾아들죠.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제가 하는 것이 손을 딱 들면서 아빠 지금 바빠 조금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돌려보내죠.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나의 태도가 다시 한번 보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돌려보냈냐면 내가 지금 이 하는 시간에 방해돼서 그래요. 아들이 딸이 내 시간을 뺏어가서 그래요. 그런데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던 것은 아 이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잠깐의 나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데 아이들 편에서 보면 그 순간에 정말 필요한 아빠의 어떤 것이 있었을 텐데 나의 거절로 인해서 그들은 상실감으로 방을 나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했을 때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팩터가 더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입니다.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에 치명적인 손해를 주기 때문에 마치 버려야 하는 휴지 조각처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 미덕을 그렇게 버리기도 하죠. 지난주에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로 이름이 뭐죠? 전 늘 다녀도 도로 이름이 이쪽 도로 여기서 쇼핑센터에서 사거리로 우회전해서 이 도로 그 신호등이 간혹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신호가 대단히 길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나오면은 그 신호 걸리면 이제 마음이 그냥 또 막 급해지죠. 그런데 딱 거의 도착했을 때 신호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멈췄는데 한 사람이 아저씨가 운동하는지 빨리 지나갔어요. 빨리 지나갔으니까 이게 대략 한 30초, 35초 그래요. 그러니까 딱 지나갔는데 남은 시간을 보니까 숫자가 보이잖아요. 한 20여 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서 있습니다. 바로 또 다시 건너야 되는 거죠. 그 횡단보도 신호는 나의 직진 신호와 함께 켜집니다. 그럼 저도 20초를 기다리되 저 사람도 20초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차도 안 다니고 누구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면 한 15m 정도 되니까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사람 새벽부터 20초를 낭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신호가 탁 켜지면서 제가 가니까 그 사람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면서 저 사람은 새벽부터 20초를 낭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그 자리를 반대로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운전하고 가면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 사람이 20초를 낭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 20초를 기다리면서 무언가 그만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을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간에 가치를 부여하며 빠른 시간 내에 무엇이든지 많이 해보려고 해치워보려는 사회적 조급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자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의 양은 정해져 있고 일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을 쪼개서 그 일들을 처리해 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피곤해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는 일 처리하지 못한 그 일의 부담감으로 그 부담감을 머리 이마에 이고 내일 있을 또 수많은 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생산성, 조급함, 그런 이 정신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예배를 한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무슨 공장의 일로 업무로 생각해 오게 됐습니다. 한 시간 안에 뭐든지 깔끔하게 설교도 25분 안에. 그런데 조급증에 걸린 성도들은 정해진 시간에 조금만 더 벗어나기라도 한다면 몸이 쑤시고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째깍거리는 이 시계의 초침, 그 미세한 초침에는 엄청나게 반응을 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듣지 못하는 것이 조급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서 한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본이 4시간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지의 교회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기도 하지만 예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저만치 미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기다림으로 응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 성장 역시 그렇습니다. 단숨에 부흥회처럼 설교 몇 편 듣고 사람이 변한다면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자람도 일생을 두고 천천히 그것을 또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면서 여러분이 자라기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인 예배, 기도, 신앙, 성장 이 모든 것들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필수로 하는데 이것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네 번째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떤 일에 그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이 오래 참음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을 펴보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하는데 이 오래 참음이 대단히 많은 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이야기를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시대 그 땅이 어떠했냐면 이 땅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인간들의 행위가 부패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략 70에서 계산을 해보면 70에서 한 8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방주를 짓는 시간이.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품에서 보면 마지막 심판을 한다고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하시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정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당신의 성품 역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를 거칠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보여줬던 당신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이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에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성품을 알고 선지자는 간곡히 오래 참으신 하나님 하고 그분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성품 이것저것 아주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이 가지신 당신만의 권리를 일정한 그 권리를 내어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잠시 유보해 주신다는 것, 자신의 권리를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유보하십니다. 목적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강제하지도 않으세요.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뒷짐지고 시선을 돌리며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도 않습니다. 무능한 이스라엘이 다만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천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심판은 좀 저만침 뒤로 미루어 두십니다. 생산성을 고려하고 이 조급함에 사로잡혔다면 많은 일을 빨리빨리 끝내시는 그 시간에 사로잡히셨다면 하나님은 금세 이스라엘을 진노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시간에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급해하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걸으십니다. 오히려 시간이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분이 인생에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단숨에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히고 회개케 하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조금씩 당신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만과 교만과 독선 그리고 폭력으로 대항하는 그 인간을 향해서 진노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도리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나무에 매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선언하는 하나님의 고귀하신 성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들에게 잠시 통제권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여기서 통제권을 넘어준다는 의미를 잠시 보면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가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를 부모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겁니다. 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늘 가르쳐요. 이제 그게 좀 심해지면 잔소리가 되는데 그 가르침에 못지않게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분명히 이 아이가 저렇게 하면 잘못될 줄 알아요. 넘어질 줄 알아요. 다칠 줄도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좀 그것을 기다리며 놓아두어야 합니다. 넘어질 줄 알면서도 놓아두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 얘기를 계속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씻기기 귀찮아서 모래에 가서 노는 것을 금했습니다. 가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모래에 가서 노는 아이들을 보고 더럽다고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고 모래에서 놀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더러움도 묻혀 가야 봐야죠.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희는 자라서 부모에게 감사해야 해. 사실 이것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되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부모들이 다 성장한 자녀들을 두고 아이들아 고맙다. 엄마 아빠를 이렇게 훈련시켜줘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인내하게 해서 오래 참음의 미덕을 배우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이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부모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자신의 통제권을 그 아이에게 맡겨주면 그 맡겨줄 때 아이는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몽땅 부어주셔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진작 예수님의 재림이 오셨다니까요. 아직 안 오시는 걸로 보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부딪히도록 놓아두십니다. 남들과 똑같이 사람으로 인해 상처도 받아보고 실패로 인해서 고통도 느껴보고 그리고 자녀 문제로 속도 썩어보고 부모의 속도 썩여보고 자녀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다고 방관이 아닙니다. 잠시 유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끔 그런 하나님을 보게끔 너무 빨리 가지 않도록 천천히 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그냥 모든 일에 죄 짓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하셨다면 이곳에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증거 그것은 무엇을 증언하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나 같은 자를 오늘도 살려주시고 또 은혜 주시겠다고 이곳에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매번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생활의 태도는 그대로 두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기서 보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또 3장 9절에서 베드로 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은 바로 우리 인생의 회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오래 참으심이라는 성품을 담아 보여주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기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를 천천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단고 생산성과 조급함을 고려한 시간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처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결코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지배하시며 목적을 이루신 바를 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중 하나를 비서로 세워서 자신의 동선을 짜게 하고 짜여진 스케줄을 소화하느라고 분주하게 매일 다니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스케줄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인생을 소홀히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먹은 이 딸의 죽음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조급한 상황입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속히 오라고,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당신이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조급함 속에 사람을 급히 보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서둘러 가자, 빨리 가자, 어서 가자 하고 하셨을 텐데 왠지 느긋하게 가십니다. 느긋하게 가시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수하면서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무리 때문에 더 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만져도 만졌겠지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바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다, 여자다, 쳐다보지도 않고 멀리했던 자입니다. 피했던 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로지 지금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만나시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생들과 동행하시며 당신이 누구신지 천천히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 다다라서는 그 발걸음이 더 느려집니다. 걸음이 더 늦어지더니 마침내 십자가에서는 그냥 멈춰 서십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 저주요, 정말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아픔, 고통, 절망, 두려움의 십자가. 그것을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었을 텐데 우리 같았으면. 그러나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채찍을 맞으시며 저주를 당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고 걸음을 걸으시며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경험해 보시며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당신의 손이 고정되듯이 시간이 그 못에 고정되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들렸을 때는 모든 사람의 눈을 한몫에 다 사로잡아버립니다.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다. 두고 보자, 끝이 나면 모두 심판하겠다. 분노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것이 아닙니다. 제발, 마치 노뱀이 장대 위에 달려 그 뱀을 보면 살았던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스라엘 그 역사처럼 다만 한 영혼이라도 십자가에 내 아들을 보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점점 거칠어지는 인생의 반항적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답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능력으로 그들을 책망하실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낭망에 빠져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한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전후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핍박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리고 15절에 더해서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가장 악한 자다.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에게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오래 참음의 결과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귀한 성품이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장차 완성될 그날을 향해 가고 있으니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세상의 비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성품,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와 고난, 오래 참음과 핍박, 그것이 바로 성도의 운명인데 여러분 삶에 오래 참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생산성과 이 조급함에 사로잡혀 시간에 지배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달리 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냥 우리 자체가 바로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그렇게 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시간이 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잠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금세 우리를 지배하고 자신의 테두리 안에 가둬 우리를 노예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무대로 내 인생을 생각해야지 내 욕망을 성취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어야 하는 나의 욕망의 무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해둔, 내가 짜놓은 정확한 시간 분리된 시간 속에서의 계획, 그것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천천히 자세히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가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시간.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가시는가를 목격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시간에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이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몇 시에 만나서 10분 전에 나가면 만날 수 있겠다. 그리고 10분 전에 나가는데 갑자기 교통체증이 걸리고 앞에 사고 나서 차들이 막혀 있고 그러면 분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늦어서 안 되는데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거듭거듭 하는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속도가 더디는가?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무디고 또 이렇게 더디는가 하면 바로 시간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테이블에 들어올 시간이 없으시게 내가 철저하게 차단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매일매일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을 두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생을 주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저는 덕망 높은 70이 넘으신 이제 은퇴하시면서 은퇴하신 어떤 한 목사님의 그 말에 도저히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겠다. 이제서야 목회가 무엇인지 알겠다. 지금부터 30년 목회하라면 더 잘하겠다.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존경받는 분이, 저렇게 똑똑하시고 설교 잘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목회도 성공하신 분이 이제서야 조금 하나님을, 목회를 아신다고 고백하니,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니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목회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가 보다. 그런데 그분의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너희들의 자네들의 평생을 두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 오래 참음으로 목회를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된 말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시간의 통제권을 내가 내어드린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내 시간을, 통제권을 내어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멈춰서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시간으로 지배당해 조급하며 실존을 상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는 성도의 삶은 생산성과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 작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음으로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일생을, 평생을 두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으로 통제권을 행사했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주께서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일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우리가 역시 세상 앞에 오래 참음의 결과로 서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